오랜만이네. 오늘 뭐 먹어? 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뭐 사는 거야 오늘? 어, 그럼. 먹고 싶은 거 막 골라. 가게. 직장 다닐 때 동료이자 귀농한 후배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이거를 하나 해놓자. 장바구니 하나 가져와야겠다. 어, 하나씩 들고 두 개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양파는 있고. 파채 하나 사고. 어, 파채 좋지? 응. 형, 버섯 꿀 거야? 버섯? 버섯 하나. 고기 사야지. 저는 목살 사야 되는데. 목살로 사야 되는데. 응. 목살을. 재료 하나 고르는데도 신중한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목살 좀 두껍게 썰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게요. 아, 그럼 점심 먹고 오지 말걸. 점심? 수육 먹고 왔는데. 고기를 먹었어. 캠핑에 나왔대. 저는 두꺼워야 고기가 그 안 말라.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한 6시간, 4시간 해야 되니까. 4시간 한다고? 어. 지금 가서 미리 해놔야 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붙어있다. 보너스야, 보너스. 챙겨, 챙겨, 챙겨. 아, 대단. 응.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는. 또. 실속 챙겨야 되니까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물건 하나도 그냥 사지 않고 비교를 해가며 최적의 제품을 고르는 김학 씨. 귀농 후 농장과 카페를 꾸리면서 알뜰해졌습니다. 어, 박스로.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우와, 괜찮아? 조심해라. 아. 터지는 거 아닌가 보겠다. 빨리 문 차분히 열어야 돼. 장까지 잔뜩 봐서 어디론가 나선 두 남자. 어디에 가는 걸까요? 그런데 찾아온 곳은 김학 씨네 카페네요? 사실 오늘 갈 곳은 카페 뒤에 만들어둔 김학 씨의 개인 캠핑장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쳐놔가지고 지금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곳은 김학 씨만의 별장이나 다름없는 곳인데요. 바나나 농장과 카페를 열었던 초기에는 이곳에서 지낼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 카페 오픈하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가까이서 즐기자. 거의 방을 그냥 만든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하는 캠핑을 위해 음식 준비에 나선 김학 씨. 오, 요리 좀 해본 폼인데요? 옛날에 자취생활을 좀 하기도 하고 자주 먹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저희가 카페 준비하기 전에는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가지고 이제 그때 경험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이것저것 해볼까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걸 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예요? 여기 캠핑장이요? 어. 나중에 이제 캠핑장 이제 쓰실 수 있게 하려고 생각 준비 중이에요. 실험죠. 됐어. 아, 나중에 하면 제가 여기 앞에다가 써놓을게요. 예. 다음에 놀러 오세요. 네. 지나가면서 이제 텐트 있으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심히 보시고 앞에 들어오셔서 막 구경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농장 두 곳과 카페에 이어 캠핑장까지 열어볼까 하는 고민이 있는 요즘. 친구들 얼굴도 보고 조언도 구할 겸 캠핑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여기 비 많이 온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캠핑을 해야 하는지. 그래도 뭐 맛있게 준다니까. 먹어보면 그런 얘기 쏙 들어가. 알겠어, 기대해볼게. 내가 좀만 기다려. 순증으로만 해가지고 그 열로만 해서 구운 거기 때문에 기름기는 싹 빠지고 담백하게 드셔보시면 이제 환장합니다.
비가 내렸다 멈췄다를 반복하는 사이 어느새 날도 저물었습니다. 어 들어와 들어와. 아 올라 올라 앉아.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다. 어 다 젖었어. 아 방금 떨어져서? 아 몇 시간 걸렸어요? 2시간 20분? 2시간 어. 20분. 휴게소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안 갔죠. 갔다 왔으면 크게 혼났어. 빗속을 뚫고 찾아온 친구 역시 전 직장 동료입니다. 제가 확인 딱 올려가지고 맛있겠어요. 사장님 여기 훈제 2인분만 더 주세요. 천천히 먹어요. 안 되겠어. 캠핑장에서 이런 거 팔면 어떨 것 같아? 아니 근데 캠핑장 하면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 이제 단체로 구우면 이제 계속 나가니까 계속 여러 대를 사서 아, 구워줘야지. 일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 내가? 형이 농장 해야지, 카페 해야지, 거기다 캠핑장 한다? 아 그러면은 관리 못할 거 아니야. 텐트 그 자리만 줘야 되지. 아. 자리 주면 또 사람들도 써야 하잖아. 이거 청소할 사람들 써야지. 그치, 사람이 써야지. 근데 그거는 사업을 확장하려면 혼자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어차피 사람을 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얘가 균형한다고 이런 거 했을 때는 정말로 말리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 나는 이 회사에서 나는 얘가 의지였으니까. 그치, 그치. 게다가 얘가 갑자기 내 기준에서는 되게 위험한 농사 이런 일을 한다니까 나는 좀 말리고 싶었지 사실. 진짜 그래도 이제 그랬는데 이게 그걸 이어가서 카페도 하고 갑자기 캠핑장도 이제 늘린다고 이게 되게 사업도 확장하고 한다고 하니까 농사도 지으면서 하고. 그쪽이 또 잘 되면 거기서 또 조금 이제 벌어서 이제 또 쓰는 거고 안전장치를 여러, 여러 가지 해야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뭔가 계속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면 잘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 해봐. 그래. 어 많이 놀러 오고. 뭐야 나만? 형 근데 고기 진짜 맛있긴 하다. 빨리 먹어. 농장에 새롭게 열리는 캠핑장 기대가 됩니다.